액세스 매트 역시 뒷면도 본 거예요? 고쳤네. 프렌치 크라이 하이스쿨 웨어 고쳤네. 그러면은 일단 아직 남은 게 두 개 보입니다. 그리고 지금 서희가 보면 아주 사소한 부분에 틀리고 있는데 그건 내가 봤을 때 스펠링이 외울 때 REPORT 이렇게 외우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REPORT 이렇게 외우는 거 아니야 스펠링? 그렇게 외우진 않습니까? 그렇게 안 외우면 어떻게 외우네 선생님? REPORT 소리 날 수 있는 거 소리 나는 순서대로 쓰면 되잖아 그치? 그러니까 REPORT를 외울 때는 리 소리 나겠네 얘가. 그 다음에 POR 소리 나겠네. 그 다음에 트 소리 나는 거 쓰면 되겠네. 그러면 리포트겠다 그치? 그쵸?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그쵸? 이러면 리포트 얼이네. 리포트 얼. 리포트 얼이 아니라 리포트지 그치? 자 그래서 이번에는 교실에 10명의 학생들이 있던데 이거 끊어있게 표시를 해보면 제일 먼저 6가지 질문 중에 어디에가 보이네요. 어디에? 교실에 남아있는 건 누가다 밖에 없네요. 누가? 누가? 학생들이 뭐한다? 있다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There. 10 students. In the classroom. In the classroom. 그러면 이제 요런 데다가 막 선생님 형광펜 칠해놓겠지 그치? 그쵸? 맞습니까? 여기 칠해놓고 내가 무슨 얘기 할 것 같아? 틀림없이 이럴 것 같지? 어? 1번 읽어보세요. I go there. 이건 똑같은 거니까 안 쓸게. 이건 나중에 하자. 자, 이렇게 읽어보세요. 그 다음. There is a book on the desk. 그 다음 두 번째 거. There are books. 이거 왜 안 읽어요? On the desk. 예, 그래서 I go there. 좀 얘기해 주세요. 나는 거기에 간다. 나는 간다. 거기에. There is a book on the desk는 하나의 책이 있다. 책상 위에. 얘는 책들이 있다. 책상 위에. 오케이. 그래서 여기에 there는 이런 뜻이 아니라 얘가 있다란 뜻이 되는 게 아니야. 얘는 그냥 계속 아무 뜻이 없는 거야. 뒤에 있는 be 동사네요. be 동사의 두 가지 뜻. 있다. 있다. 여기서는 책이 있다는 아니겠죠. 책이 있다. 어, 북 안만 길어봤자 is. it. 그래서 it이랑 같이 쓰는 게 is. books 안만 길어봤자 they. ten students 안만 길어봤자 they. 그래서 여기에 있다란 표현에 there is 하면 안 된다. there are ten students. 됐습니까? 이거 1학년 때 맨날 시험 문제 나와요. 알겠습니까? 오케이 그렇게 되었고요. 아따나 이거 다 한 거 같은데. 자, 아 이거 틀렸네. 이거 틀렸구나. 자 그래서 they 욕고 and live good at math. No, they aren't good at math. 근데 이거 어딘가 틀렸다고 얘기했었습니다.
어디가 틀려 올게. I go and leave good at math. math will. 네가 단어 할 때 이 시험 문제 틀리지 않게 하려고 내가 단어 할 때 분명히 good at을 익히려 했었고 good at의 뜻은 무엇 무엇을 잘하는 이고 그러면 good은 잘하는 좋은이란 뜻의 무슨 시니까 어떤 시니까 잘하는을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주려면 요 앞에다가 뭘 써줘야 된다? 비동사를 써줘야 된다. 그래서 비구댓의 뜻은 뭐뭐를 잘한다다. 됐습니까? 근데 여기에 요코엔 리브가 수학을 잘하냐고 묻는 거죠. 그러면 요코엔 리브는 안만 길어봤자 데이니까 데이랑 어울리는 이 비동사는 뭐다? are다. 그래서 are they good at math? 수학 잘하냐고 물었는데 요코도 리브도 다 수학은 C 맞았죠. 그래서 no they aren't good at math. 아니 그들은 수학을 잘하지 못한다. 자 이제 진도 좀 나가자. 하, 저 선생님 제대로 못 끝냈다 생각하지마. 어쨌든 진도상 인칭대명사하고 비동사는 끝났어. 그리고 오늘부터는 뭐냐 챕터 2라고 써있죠. 그리고 일반동사라고 써있죠. 이게 그동안 얘기했던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지금까지는 비동사고요. 이제부터 하다시 두 더즈입니다. 알겠습니까? 그래서 저기에 교재 있거든요. 교재 있으니까 교재 가져가서 여기에 있던 것들 잘 기억하면서 거기에 교재에 또 나오니까 됐습니까? 내가 몰랐던 것들 일시정지 누르면서 필기하시고요. 됐습니까? 필기 다 하면 나한테 보내주셔야 돼요. 수고했습니다. Okay. 교재 챙겨왔어요.